지목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어, 지목. 지목, 네. 저는 남자로 해도 되나요? 어, 상관없습니다. 네. 여자, 남자 상관없습니다. 어, 여울의 정경영 코치? 아, 정경영 코치님이요? 네. 어, 여울의 정경영 코치님. 네. 지금 제가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두 분한테 우리 수수 코치님께서 사랑의 셔틀콕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스 해주십시오. 이걸로요? 네. 네.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살짝씩이.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안녕하세요. 분들입니다. 오늘은 일산에 있는 여울 배드민턴 센터에 놀러 왔습니다, 오늘. 야, 코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건 우리 미남, 우리 대표님이시자, 우리 코치님이신 정정영 센터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코치님.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울 배드민턴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정영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여울 센터의 뭔가 장점, 그리고 또 주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여울 배드민턴 센터는 이제 만들어진 지 1년, 이제 된 체육관이고요. 이제 만들어진 지 1년 됐다 보니까 이제 시설도 나름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진 장소이고, 대로변 그 서울이나 김포나 일산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기 조금은 편한 위치에 있는 체육관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치님, 그리고 제가 오늘 왜 코치님 편이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 네. 안 그래도 오시기 네. 전에 살짝 네. 연락을 받았는데, 아, 네. 네. 이순득, 펩토의 이순득 코치님께서, 네. 기부 챌린지, 네. 애터에서 저를 지목하셨다고 해가지고, 아, 네. 네. 이렇게 얘기를 받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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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벌써 한 대여섯 번째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오늘도 코치님 꼭 성공하셔서, 네. 이 좋은 기부를, 또 그런 마음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이렇게 또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화이팅 해볼까요? 네. 자, 화이팅! 화이팅! 지금 연습 3번 갈까요? 네. 하고 하겠습니다. 네. 자, 연습 3번. 와! 와! 아, 그치, 원킥이 바로. 연습 필요 없겠는데요? 네. 와, 자, 두 번째 연습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무효고요. 다시. 자, 두 번째 시도. 다시. 야, 총알타임입니다, 완전히. 네. 3차 시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알바생 구합니다, 알바생. 자, 3차 시기. 자. 자. 우와, 코치님 연습 세 번 중에 와 거의 한 7개 맞추는 것 같아요. 예, 네. 오케이. 소감 어떠신지 카메라 앞에서 한번 해주시죠, 코치님. 네. 느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쉬울 줄 알고 막 도전했는데 생각보다 세게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정재현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매싱 기부 챌린지. 자, 1차 시기. 네. 오! 오! 아! 자, 2차 시기. 아! 아! 다시. 자, 3차 시기. 오! 다시. 자, 4차 시기. 자, 좋았습니다. 자, 4차 시기죠, 이제. 네. 자. 아, 괜찮습니다. 자, 5차 시기. 6차 시기. 오! 이해가 안 맞네.
자, 7차 시기. 자, 8차 시기. 와! 대박! 와! 대박! 팀, 아, 결국 성공하셨네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공격 많이 하셨는데, 네. 야, 벌써, 네, 별로 안 됐죠? 한 6차 시기인가요? 7차 시기 만에 벌써 11개 성공. 벌써 우리 손도 코치님은 너무 참았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아직 지금 3번 더 나왔거든요. 네. 3번 4번 더 나왔으니까 마지막까지 해보고, 우리 최종 기록까지 깰 수 있는 네, 그런 기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8차 시기. 네. 도전하겠습니다. 와, 혹시 이렇게 오늘, 야, 12개 성공. 상위권입니다, 혹시. 아닙니다. 네, 아, 랭킹 2위. 아, 와, 대단하십니다. 자, 내가 배드민턴 구장을 내가 고르고 싶다, 레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조언이 있을까요, 혹시님이? 네, 요즘 그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운동할 곳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조심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저희 체육관에 오셔서 재미있게 운동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른 체육관에 많이 없지만 저희 체육관에는 그 유소년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지금 어린 친구들이 배드민턴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저희 요즘 방송에서도 배드민턴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 어린 친구들이 운동을 또 편안하게 즐기고 싶다면 저희 체육관에 오셔서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다음에는 저희랑 코치님 제가 찾아뵙고 레슨 영상을 한번 코치님한테 직접 제가 배우는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네네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정은 코치님과 이정은 코치님, 여울의 이정은 네, 이정은 코치님과 CN탑의 네? 창동준 코치님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사랑의 셔틀콕을 한번 네?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네.